서울에 있는 다육이들을 제가 요 앞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서 얘네들이 비를 먹고 얼굴이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그 얘는 이러니 잠깐만요. 얘는 담살금이에요. 담살금인데 얼굴이 예뻐졌네요. 그래도 정말 보톡스 맞은 것처럼 비를 먹고 많이 예뻐졌습니다.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얘를 한번 끄집어낼라 하면은 거리대를 다 꺼내고 봐야 되거든요. 얘는 아마 대풍 건반 미인금 자고 떨어진 아이어 세 개를 여기다 이렇게 합식해준 건반 미인금이에요. 얘도 아주 예뻐졌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넣고 저는 창틀이라서 늘 불안불안합니다. 뭐 밑으로 떨어질까 싶어가지고요. 얘는 신기루. 얘도 비를 맞고 아주 얼굴이 많이 예뻐졌죠. 예. 그리고 얘는 오렌지 몰러예요. 이제 콩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예, 한몸 군생이에요, 얘가. 아주 이렇게 비를 먹고 많이 컸습니다. 예. 얘도 비가 다행히 연속으로 안 와서 얘네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를 많이 먹으면은 물음이 오겠죠. 얘는요, 얘는 퍼플 딜라이트 금입니다. 얼굴이 예뻐진 것 같아요. 비를 먹고. 아, 예뻐라. 그래도 여기 나 뵀더니, 원래 다육이한테 관심을 꺼버리면은 다육이가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문을 잘 열어볼 수가 없는 곳이라서. 아, 예쁘다. 예뻐졌죠 여러분? 많이 예뻐졌죠? 퍼플 딜라이트 금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안 본 사이에 많이 자라고 예뻐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놓고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세상에. 야, 얼굴이 이렇게 커졌네요, 여러분. 어머나,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여러분. 어짜. 얼굴이 크고, 옆에 여기 자구도 달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자구도 두 개가 자라서 이렇게 잘 커지고 있네요, 여기도. 세상에. 지금 물이 고픈 것 같아요. 얘는 그 송엽국을 옆에다가 심어줬답니다. 얘네들이 지금 물이 많이 고픈 상태인데 입장은 보니까 물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장마철이라서 또 물 줬다가 또 달라면 안 되니까요. 얼굴이 예쁘죠 여러분? 얘가 퍼플 딜라이트 같기도 하고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자구도 아주 많이 자랐고 얼굴 여기도 지금 자구가 생겼네요. 아이고 이뻐라.
부석탱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답니다. 부석에. 얼굴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게 해서 놔둬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창틀이라서 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나 밑으로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이제 물마름도 있고 한데 또 비가 올 거잖아요. 아직 장마가 안 끝나서 물은 안 줄게요, 여러분. 예뻐라. 얘는 얼굴이 숙여져 있어가지고 담설금이에요, 여러분. 예쁘다. 커플 얘는 마드레델슈예요. 창틀에 뒀더니 지금 짙은 보라 색감이 있는 마드레델슈인데 비를 맞고 아마 많이 자라면서 색감도 다 빠지고 그렇네요. 그리고 얘는 골든 글로우 자구를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심어줬어요. 얘도 역시 비를 흠뻑 먹고 많이 자랐습니다. 얼굴이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은 모르는데 아마 얘한테도 떨어진 거거든요. 늘숲 속에 있는 이 화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놨는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있네요. 아유, 예쁘죠, 여러분? 아이고, 예뻐라. 화분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예뻐. 예뻐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역시, 행복한 꽃그릇은 예뻐요. 그리고 옆에 여기는 베이비 핑거예요. 요즘은 베이비 핑거가 이렇게 흔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얘도 요즘은 좀 귀하게 보이네요, 저도. 얘도 이렇게 안 크는 것 같더니 비를 흠뻑 맞고 이렇게 자라줬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창틀에다가 다시 또 집어넣어 줘야 해요. 아무튼 날씨가 오늘 햇볕은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요. 하늘이 구름이 엄청 끼어 있어요.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비가 시작될 건데 여러분 장마 지혜롭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